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옷차림. 옷을 입다, 바지를 입다, 치마를 입다. The verb is 입다. Focus on the verb. 신발을 신다, 구두를 신다, 운동화를 신다. 신발. Shinbai is all kinds of footwear. 구두, 운동화. The verb is 신다. 모자를 쓰다. 모자 쓰다. 안경을 쓰다. 안경. The verb is 쓰다. 넥타이를 매다. 넥타이 매다. 목도리를 하다. 목도리 하다. 가방을 들다. 들다. To carry a bag or hold a bag. 듣고 따라하세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옷을 입다. 바지를 입다. 치마를 입다. 신발을 신다. 구두를 신다. 운동화를 신다.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넥타이를 매다. 목도리를 하다. 가방을 들다. 문법 고 있다. 1번 누가 투야시예요? 투야시는 흰색 치마를 입고 있어요. 2번 로라씨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어요. 3번 마크 씨는 안경을 쓰고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문법 고 있다. 고 있다 has two meanings. First, B-I-N-G now. When someone is doing something right now, we can use 고 있다. You guys are studying Korean right now.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Second meaning is to indicate the subject is wearing clothing items or shoes. Today's 고 있다 is used as a second meaning. 1번 누가 토야 씨예요? Who is 토야? 토야 씨는 흰색 치마를 입고 있어요. 흰색 치마, a white skirt. The verb is 입다, 입고 있어요. 2번, 로레 씨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어요. 검은색 가방, a black bag. The verb is 들다, 들고 있어요. 3번, 마크 씨는 안경을 쓰고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안경을 쓰다, wear glasses. 넥타이를 매다, the verb is 매다, 매고 있어요.
연습 1. 누가 마크씨예요? 마크씨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1번. 누가 마크씨예요? Who is Mark? 청바지. 청바지를 입다. 마크씨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2번, 3번, 4번 하세요. It's a practice for 고 있다. 같이 해요. 2번, 누가 트윗이에요? 모자, 모자를 쓰다. 트윗이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3번, 누가 민수 씨예요? 운동화, 운동화를 신다. 민수 씨는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4번, 누가 타완 씨예요? 넥타이, 넥타이를 매다. 타완 씨는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대화 2. 여기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대화 2. 여기 here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over there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안경을 쓰다. 안경을 쓰고 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Once again. 안경을 쓰고 있다. Plus 사람. Noun.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The person wearing glasses.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요. 노란색 넥타이, a yellow tie.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다. 사람, noun.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옆에 있다. 사람. Noun, 옆에 있는 사람이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검은색 옷, black clothes.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고 따라하세요. 여기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두 번 들으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누가 유키 씨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누가 유키 씨예요? 유키 씨는 머리가 길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아, 네. 저기 안경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유키 씨예요? 네, 맞아요. 듣고 말하기 1번, 누가 유키 씨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누가 유키 씨예요? 유키 씨는 머리가 길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아, 네. 저기 안경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유키 씨예요? 네, 맞아요. 1번, 누가 유키 씨예요? 유키 씨는 머리가 길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답은 3번이에요. 2번, 누가 치엔 씨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누가 치엔 씨예요? 저기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치엔 씨는 키가 크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2번, 누가 치엔 씨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누가 치엔 씨예요? 저기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치엔 씨는 키가 크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2번, 누가 치엔 씨예요? 치엔 씨는 키가 크고 모자를 쓰고 있어요. 답은 3번이에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누가 로라 씨인지 고르세요. 오늘 로라 씨 봤어요? 아니요. 왜요? 오늘 로라 씨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왔어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 예뻐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누가 로라 씨인지 고르세요. 오늘 로라 씨 봤어요? 아니요. 왜요? 오늘 로라 씨가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정말 예뻐요. 그래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왔어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 예뻐요. 3번, 로라 씨는 빨간색 목도리를 하고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어요. 답은 1번이에요. 읽고 쓰기 1번, 다음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이름 박미숙, 나이 89세. 올해 8월에 집을 나갔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흰색 운동화를 신고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김민수, 전화 010-1234-5678 1번, 2번 하세요. 같이 해요. 1번,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Looking for a person. 올해 8월에, this August, 집을 나갔습니다. She left her home. 1번, 민수 씨는 이 글을 왜 썼어요? 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왜? 박미숙 씨. 박미숙 씨를 찾기 위해서. 2번. 박미숙 씨를 고르세요. 키가 크고, she is tall.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 흰색 운동화를 신고, 흰색 운동화. 빨간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바지. 답은 1번이에요. 2번. 유키 씨, 토요일 오후에 한국에 오지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공항에 못 가요. 미안해요. 제 친구 민수 씨가 공항에 갈 거예요. 민수 씨는 머리가 짧고 키가 커요. 토요일에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민수 씨를 잘 만나세요. 저는 저녁에 호텔로 갈게요. 1번, 2번 하세요. 같이 해요. 1번, 수진 씨는 왜 공항에 못 가요?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공항에 못 가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2번, 민수 씨를 고르세요. 제 친구 민수 씨가 공항에 갈 거예요. 민수 씨는 머리가 짧고 키가 커요. 토요일에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